안녕하세요. 이병호 콜플랩의 이병호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오늘 진짜 무섭다. 왜? 선수처럼 하체 붙들어 놓고 상체 쫙 꼬는 거 이거 만드는 법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와우. 왜?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어려서부터 조련을 당했어. 기회단 막 허리 아유 아플 것 같아. 그 정도로 조련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련은 무슨 조련? 어른 돼가지고 골프채 잡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머리는 똑똑해, 몸은 하나도 안 똑똑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안 만들어지는데 그 순서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체와 상체의 꼬임에 만드는 그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 그거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 레슨 진짜 좋거든요. 소문도 좀 내주시고 그다음 멤버십 가입하시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골프 스윙을 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막 멋지게 생긴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그냥 옥 선생하고 완전 다른 부류지. 늘씬하고 키 크고 머리 쫙,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상체를 꼬일 때 이 하체와 상체의 꼬임, X-Factor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돼 있던 게 쫙 더 여기서 더 꼬이고 멋지게 하죠. 이 차이가 많을수록 더 세게 텐션을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뭐 로봇이요? 사람이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이제 20살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아예 선수 지망생들은 될 수도 있어. 왜? 연습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끽해야 하루 1시간 연습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꼬임의 방식은 하체 붙들어 놓고 점점 어깨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꼬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백스윙 쉽게 하는 법에서 등을 타겟에 촥 보여주는 걸 무서운 사실에서 알려드렸죠? 그거 똑같이 만드세요. 일단 그냥 하체가 흐물흐물하게 여기에서 그냥 착 등이 타겟을 본다라는 느낌을 도는 거. 이건 무슨 배하고 이 골반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뭔 꼬임이 있어요. 그냥 돌려놓은 거구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습관을 그냥 등 보여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도는 느낌이 들면서 치긴 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헐거운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오, 백스윙이 너무 쉬워요. 백스윙이 너무 쉬워서 되게 편해요. 그냥 등 보여주고 가서 이렇게 치면요 공 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점점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공은 굉장히 잘 치는데 뭔가 좀 텐션이 더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다 돌아가 있잖아요. 어우 세상 편해, 세상 편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골반을 덜 돌려보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러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더 가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을 충분히 돌려서 내가 이 정도 백스윙을 원한다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서 골반을 조금만 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려왔을 때 아, 요쯤이구나. 요쯤이구나 하면 이 골반의 느낌을 발바닥 왼발 앞꿈치와 오른발 뒤꿈치를 딱 걸 수가 있어요. 딱 느낌이 이렇게 와. 딱 그냥 헤헤 하면 다 돌아가는데 여기서 딱 요 정도로 걸 수 있는 그 느낌이 와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하체에다 힘을 주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체를 돌렸을 때 내가 충분히 꼬임을 느낄 수 있다. 나중엔 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꼬임을 아주 편하게 등을 타겟으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 몸매 회전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치다가 이제 여기에서 막 뭔가 헐거운 느낌이 들면 조금 막아 놓는 거예요. 그때 이 왼발에 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에도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쭉 아유 보고 아유 이렇게 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쳐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힘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골반 턴에 의해서 뭐 힙 턴에 의해서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스윙을 만든다면 그 작업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완전히 그냥 갔던 그리고 제가 백스윙을 갖다가 등을 보여주려면 엉덩이까지 자연스럽게 돌리라고 그랬죠. 엉덩이도 보여주고 등도 보여주고 이걸 조금씩 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느낌 만들어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샷을 해주면 힙이 훨씬 더 타겟 쪽으로 회전하는 그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등 보여주는 거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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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오는 방식으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백스윙을 충분히 하체 무시하고 충분히 만들어 놔야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 공은 잘 맞히게 되는데 더 좀 파워풀한 스윙을 원한다면 약간 돌려놓고 이렇게 골반을 갖다 놓고, 왜 상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좀 어색한 느낌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때의 이 힙의 느낌을 알죠? 힙 붙들어 놓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코일링, 그 다음에 뭐 엑스팩터, 상체와 하체 꼬임에 의한 텐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옥선생은 이런 레슨 좋아하지 않아요. 뭘 상체와 하체에 꼬임이 뭐가 있고, 아이고 참. 근데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연습을 좀 하시라고. 안타까워 죽겠어. 멤버십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살려드릴 수 있는 기술이 널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무서운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소문 좀 내주시고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